어깨 한번 아까 말씀드린데 가리켜 보시겠어요? 어딘지? 두 번째 손가락으로 어디가 어깨가? 어렵지? 네. 이거 봐봐. 손으로 이쪽이 여기 제 두 번째 손가락. 그러니까 여기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서 날개뼈를 올라갈 줄 알아야 돼. 날개뼈 그다음에 이거.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촬영하는 영상을 나중에 댁에서 보시면 아 여기 이렇게 이 목 쪽에서 한 이 정도 간격이거든요. 네. 손가락 하나 정도 간격인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왔을 때 여기 우승을 쓰면 되겠죠. 딱 돌기가 만들어지잖아요. 너무너무 명확한 돌기라서 딱 한 번만 알면 돼요. 이 딱 돌기 너무 명확해서. 네. 그 다음에 위에 날개뼈. 그러면 이 날개뼈 윗근육, 밑에 근육, 돌기. 이 돌기 쪽에 근육이 다 이런 식으로 집중돼서 트리거 포인트.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져준다. 마사지 얼마나 하기로 했죠? 5분. 5분 좋아요. 마사지 하기 전에 움찜질도 2, 3분 하면 좋고. 그 다음에 움찜질, 이 마사지는 지금 만져, 한 번 더 만져보세요. 딱 이해는 가시죠, 이제. 네. 돌기. 네. 그 돌기를 정확히 만져서 이것도 마사지, 이것도 마사지, 이것도 마사지, 이것도 마사지, 다 마사지다. 네. 이것도 마사지. 포인트는 뭘까요? 우리 사랑이가 안 쳐다보면 돼요. 사랑이가 쳐다보지 않으면 상관없어요. 그러니까 사랑이 싫어하지 않으면 안 하면 돼요. 그리고 5분 이내면 되고. 이것도 마사지고. 이것도 마사지고. 근데 팔꿈치도 안 붙여버렸잖아요. 네. 팔꿈치 포인트가 어디죠? 여기. 좀 쉽지, 팔꿈치는. 네. 팔꿈치는 여기 두 개 돌기가 딱 만져져요, 그죠? 네. 사람으로 따지면 여기 만져지는 이 부분. 이 부분이에요. 그러면 어떨까요? 다시 한번 보호자분이 만져보시면. 그러니까 봐봐. 포인트가 양옆에 두 개 만져봤고, 이렇게 엄지랑 엄지로 직접 만져봐야 돼. 무슨 말 알겠죠? 그 다음 뒤쪽에 하나. 네. 뒤쪽에 하나도 이렇게 만져봐봐. 네. 무슨 말 알겠어? 네. 그러니까 여기가 삼두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이렇게 붙는 곳이고, 옆에는 이런 돌기들이 있어요. 옆에 돌기, 여기 돌기. 한번 만져보세요. 네, 그러면 여기도 포인트는 이쪽이에요. 이렇게. 전체적으로 이 팔꿈치 관절을 이런 식으로 뒤에도 풀어주고, 네. 양옆에도 이렇게 앞쪽으로 쓸듯이 이렇게 만져주고. 이게 왜냐면 아까처럼 뼈가 증식하려면 이 주변은 유착이 심해요, 관절이. 그래서 유착이 되지 않게 하는 게 우리 포인트예요. 그러면 움찜질을 해야 되겠죠? 네. 마사지를 이렇게 매일매일 하는데 그 마사지의 포인트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. 네. 마사지의 포인트가 미안해 사랑아 너무 싫어 뭐 아프지 말라고 하는 건데 사랑이 한 번만 안아주세요. 사랑이 한 번만 안아주시면 이 상황에서 여기서 이 부분 관절 주변이 굳는 거니까 엄지랑 검지로 만지고 이런 식으로 하되 아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너무 싫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너무 싫어하면 그만해야 돼요. 그래서 이런 거랑 앞쪽이랑 이렇게 안 해주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앞다리 관절에 전형적으로요 야 아픈데 왜 어디가 안 좋다라고 말을 안 하지 이런 대표적인 질환이 근데 우리 사랑이는 엑스레이로 증거가 나오니까 진단이 되니까 그런 아이고 그래서 지금부터 얘기했던 움찜질, 마사지, 이 포인트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. 그거 열심히 한 상태에서 6개월 후에 다시 만나볼게요. 네. 또 궁금한 것 있으면 궁금해 주세요. 네. 지금 이동하세요. 감사합니다. 네.